189, 150, 156 천무. 156번 천무. 156번 천무. 156 천무 안 계십니까? 아까 뛰었어. 156? 예, 천무가 아까 뛰었어. 아까 줘요. 다음에 좀. 아니요, 뛰었다 했잖아요. 이거 선발이도 안 되는데. 자, 51, 62, 159. 189. 아, 159. 189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이제 예선발 맞아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말 그렇게 올라오세요. 일단은 들었으니까 바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견이나 장견 같은 말인데 치아는 물론 완벽해야 되지만 여기는 순놈입니다. 순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에 이제 미성견은 거의 성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가축권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데 가축권은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하시고 여기에는 물론 이번에 얼굴을 주의해서 얼굴 잘생기게 되지만 얼굴 잘생기는데 가다가 또 뭐 이렇게 관리가 부족해서 못 따라가거나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또 가자. 선두주자 보세요. 자, 지금은 앞에 한 분씩 세울 겁니다. 앞에 섰을 적에 잠이 듭니다.
일로 오. 유견수죠, 진호. 본부석으로 오세요. 정복철. 자, 여기 다섯 마리는. 진호 견주 앞으로 나오세요. 역시 채점은 99점입니다. 그러나 석차를 올려야 되고, 여기서 차후에 미성년이나 성년관수도 대상받을 수 있는 소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견이라, 제가 볼 때 날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평소보다는 개들이 좀 기력이 빠져 있어요. 전부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보기에 석차를 매기 됩니다. 자, 1, 2, 3 우수견. 앉아, 잠깐 우리 떨어졌어. 네, 저도 우수견입니다.